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밤밑대 선생님의 촬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도대체 얼마나 멋있는 사진을 찍으시는지 여러분도 골목이나 오래된 골목 또 달동네 이런 것 찍으실 때 빛과 그림자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사진을 찍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거운 장비 들고 다니지 마시고 렌즈 하나 정해서 아주 즐거운 사진 촬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착한 사진은 영혼 탈북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저희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이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곳입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세요.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니까 여러분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스북 카페는 알고 계시고 착한 사진은 바로 해외 지역 오픈톡방 해외에 계시는 분들 국내가 아니고 제주도 포함 해외 제주도도 해외로 쳐줍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만 특별히 모아서 월 5만원으로 유료 수업을 합니다. 유료 수업도 원래 돈 안 내면 수업 참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돈을 일부러 받습니다. 제가 또 해외에 공부하시는 분들 특강하러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비행기표 모은다는 기분으로 특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전시장에 황보승이 부산 중영도구 국회의원께서 다녀가셨어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문화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 사막해서 뭐 제대로 뭐 하겠습니까? 예? 문화도 모르고 예술도 모른다. 그럼 뭘 알겠어요 도대체. 문화예술을 저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이 꽃피는 나라를 원한다. 문화예술이 꽃피는 나라를 원한다. 문화예술이 꽃피는 나라를 원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부국 강병이 끝나야지 문화예술이 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나라에 훌륭한 정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뭐 이미 세계 경제 대국이고 10개국 안에 들어가고 또 군사력으로부터 세계 5, 6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지무지 강력한 작지만 강력한 나라예요. 이제 문화를 이해하고 예술을 이해하는 정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싸우더라도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하여튼 오늘 다녀가신 황보승이 국회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이 기사가 떴어요. 세계일보에 기사가 떴는데 한번 들어오셔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이선님도 우리 전시를 진섭님도 전시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와서 구경하시고 근사하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사진이 걸리니까 압도적이죠. 아, 볼만했어요. 지금도 볼만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전시를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필히 한 번씩 와주십시오. 한 공간에 100평 전시장이기 때문에 2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으세요. 오셔가지고 전시 보십시오. 아, 그리고 내년에는 1000명을 모아서 전시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내년에는 꼭 참석하십시오. 내 실력으로 뭐 어떡하겠냐, 그 사진 걸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찍은 사진을 자기 집에 걸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인 거 아시죠? 내년에는 1000명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밤밑대 선생님의 사진이 어디 있나? 아, 여깄네요. 아닌데. 이거 보려고 한 거 아닌데. 아, 이거 봅시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의 시야가 도대체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보세요. 요 집이 하나 있죠. 집이 있고, 앞에 스쿠터가 있어요. 여기 기둥 같은 게 보이네요. 너머로 집이 한 채 보이고, 또 너머로 바다가 보입니다. 요 일대가 근경쯤 되겠죠. 근경. 여기가 중경. 요 멀리가 원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우리의 포토샵을 다루시는 분들은 레이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한 장의 레이어가 있고 이렇게 뒤에 또 한 장의 레이어가 있고 멀리도 한 장의 레이어가 있다. 그러니까 겹겹이 레이어가 붙어있는 상태죠. 그럼 볼게 많아져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사진으로 정리해내시는 안목. 여러분들은 이제 호박이면 호박만 딱 찍고 수박이면 수박만 딱 찍잖아요. 그렇지 않고 호박 넘어 수박, 수박 넘어 참외, 참외 넘어 복숭아 이런 식으로 그걸 딱 찍어내는 거예요. 그걸 한 장의 화면 속에, 그죠? 2D의 화면 속에, 2차원의 화면 속에 압축해내는 능력. 이게 반민태 선생님은 그런 능력이 탁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여냅니다. 그게 더불어 빛을 읽으시는 거예요. 여기가 빛이 안 들어오고 환하게 밝으면 이거 그림 되기가 쉽지 않아요. 사진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미태 선생님은 다니면서 아 요거는 몇 시쯤 오면 그림이 되겠다 판단하시고 다시 오셔서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응?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경, 소나타 차가 택시 차가 내려가는 전경, 여기 중경, 멀리 바다가 원경, 그죠? 석장의 레이어가 평면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시야가 늘어다는 겁니다. 뭐 항상 시야가 늘은 사진만 좋아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시야가 늘은 사진을 찍을 줄 알아야 그런 장면을 캐치해 올 수 있죠. 그죠? 잡아올 수 있죠.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보십시오. 요 앞에는 벽. 그죠? 이게 근경이잖아요. 이 그림자를 또 넣었잖아요. 이분은. 그죠? 그 너머로 절집 같은 거. 그 너머로 원경. 바다와 오륙도. 이거 참 근사하게 찍었다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제가 그 골목 찍는 분들 사진을 참 많이 봐요. 골목으로 책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밤미대 선생님만큼 이렇게 시야가 넓으면서 사진을, 구도를 정리해 오시는 분의 사진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좀 더 시야 정리를 잘 하시고, 작은 것에만 염려하지 마시고, 요렇게, 파인더를 쓰는 것을 캠퍼스를 크게 쓴다, 화면을 크게 쓴다 이렇게 전문용어로 말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크게 보는 안목, 작게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체로 작은 것은 잘 보십니다. 그런데 크게 보는 안목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 안목까지 키우셔야 됩니다. 이런 사진 정말 좋죠?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이쪽에 한쪽 벽에 벽을 걸고 여기 역시 그림자가 들어와 있고 앞에는 그림자가 있고 뒤로는 햇살이 들어와 있고 그죠? 저도 우리 부산의 까치샘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마무리를 넉장을 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 장 한 장이 걸작이에요. 한 장 한 장이 심혈을 기울여 찍은 거예요. 그냥 막 이런 사진이 막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훈련, 똑같은 동네를 수도 없이 걸어본 분만이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이분이 찍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얘기 같다, 내일 제 얘기 같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사진 세계를 표현하고, 내가 작가가 되고 싶어. 내가, 뭐, 직장인이지만, 취미로 하지만, 적어도 아마추어 작가를 넘어서 준 프로. 그러나 프로만큼이 찍고 싶어. 그런데 나는 내 직장이 있고, 내 직업이 따로 있어. 그러나 사진의 실력은 프로야. 그죠?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한 장소를 꾸준히 파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렌즈는 한 렌즈를 꾸준히 쓰는 것. 촬영은 한 장소를 꾸준히 찍는 것. 그게 주제가 있는 거예요. 소재를 딱 단일화 해서 그것만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구 못지않은 멋진 사진을 여러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미태 선생님의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재미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신지 아시죠?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댓글 보는 재미가 서럭서럭 있어요. 여러분 댓글 기다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